빨리 너네 말잘 듣는 걸 보여줘야 돼, 빨리.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얘네 간식을 좀 만들어 줘봐야겠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은단이들 안녕. 일단은 여기 은영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곳은 어딘지 아시죠? 제가 또 콘서트가 끝나고 오랜만에 용인 본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좀 집에서 쉬면서 강아지들이랑 좀 놀려고. 보리! 보리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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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여러분 반갑죠? 얘가 보리입니다. 보리야 여기 인사해봐. 자 얘가 봄입니다. 얘가 드디어 앞머리를 자르고 얼굴을 드러내고 아주 귀여워졌어요. 안녕. 목욕을 안 했어? 응? 자 누나, 누나도 오랜만에 여기 와. 드디어 누가 사겠군요. 너 쌩얼 맨날 내놔. 그럼 이렇게 얼굴 잘리게 찍으면 되지. 나 오늘 화장했어. 너가 사고 사기 하도 쳐가지고. 그럼 나만 찍어야지. 보리야 빨리 이리 와. 보리야 빨리 이리 와. 보리야 봄아 빨리 너네 말 잘 듣는 걸 보여줘야 돼 빨리.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지? 우리 일로 와. 엄청 오랜만에 왔잖아. 왜 또 들어갔어? 너무 오래 너네 너무 오랜만에 와 그런 거지? 이리 와 봐봐. 얘는 간식을 좋아해? 근데 먹는 거만 먹어. 어떤 간식 좋아해? 고구마. 고구마? 오리고기. 오리? 오리고기가 발려있는 고구마.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얘네 간식을 좀 만들어줘봐야겠어. 알지? 내 요리 실력 알지? 간식 해준다 내가? 도와달라고는 하지 마. 귀찮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보조를 해야 돼. 내가 보조. 내가 셰프. 셰프. 난 보조. 또 같이 하자고 콜라보를 제안해. 나 때문에 조회수 잘 나오고. 나랑 한 거 잘 나왔던데? 그런 거 아니고. 콜라보 제안해. 나 그 대신 뭐지? 스탠드. 스탠드 고장났어. 사줘. 그 맞아. 콜라보 제안. 자, 그럼 저는 우리 강아지들 먹일 간식을 만들 그 재료를 사러 마트에 좀 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진짜 근데 입맛이 진짜 까다로워. 되게 가끔 이제 집에서 뭐 주면은 진짜 먹던 거 아니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수제 간식을 해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일지는 솔직히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걱정이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 해줘야 돼. 오랜만에 또 당을 좀 보겠습니다. 당근을 먼저 좀 당근 사야 되고요. 홍원이 혹시 바나나 어디 있나요? 바나나가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놈으로 바나나. 떡볶이. 이거 떡볶이 만들어서 내간식을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정당. 미정당 꽤 맛있어요. 물냉? 물냉 하나 할까? 냉면. 냉면 하나 해봐야겠다. 강아지용 닭가슴살이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손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놨어. 보조, 앞치마를 주세요. 아프지 마. 가져와라. 목이나 주물러 와서 뻐근해. 앞치마를 가져와라. 대령하라. 목 주물러 빨리. 해야 도와줄 거야. 아니 빨리 앞치마 해줘. 잘 굶으면. 자 닭가슴살을. 커피 마실 거야. 엄살 하고 있어. 아니 식초를 주세요. 이거. 뭘? 볼을 주시오. 그냥 너가 또 뭐 하는 건데? 나 이거 만들지. 이거 뭐야? 그냥 주도 되는 거잖아. 근데 식초에 담궈야 돼? 그런가? 그치? 이거 그냥 먹여도 되는 거야? 그럼 얘 그냥 먹을까? 아니 이거 어디서부터 해 그러면? 다지는 거! 자 다질 수 있는 걸 주세요. 뭐 하는 거야? 누나 이제 나 요리 잘하는 이미지로 가야 되니까 해. 나 무시하면 안 돼. 얘를 누르면 되지? 여기 1단, 2단. 그럼 1단은 여기니까 1단. 오. 금방 돼! 금방 됩니다! 자, 담습니다. 얼마큼 넣을까요?
네가 비율을 봐봐. 너무 또 많으면 먹기 싫을 수도 있잖아. 약간 당근은 색깔 내는 정도, 그지? 색깔은 어차피 그 튀김옷에서 막 내는 거야. 쌀가루 200g에 색이 나올 정도의 단호박 가루를 이제 넣어야 돼. 이게 쌀가루야. 뭘 해야 되는지 알아? 200g. 자, 내가 부을 테니까 누나 잘라. 아, 고조가 손이 빨라서 좋군. 넌 너무 느려. 이 정도? 달걀 한 개를 넣고 뭉치고 비비기를 반복. 징그러운데. 뭘 징그러워? 가까이서 보여줘야 돼. 아, 너는 진짜 자, 기본이 안 돼 있어. 자, 카메라를 주세요. 어우, 느낌 이상한데? 이렇게? 응응, 그렇지. 튀김옷 같이 만들어. 아, 얘네가 그 치킨 그 겉에 그게 그렇지. 되는 거야, 얘네가? 아니, 네가 하자고 했는데 내가 왜 설명을 해? 오, 예쁘다. 오, 그럴싸해. 쟤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쟤네? 이거 맨날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치킨 모양 어떻게 만들지? 약간... 닭다리 모양. 다음 얘네를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170도 15분. 자, 넣고 보여줘야지 거기를 어떻게 넣는지.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70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원, 전원. 어디야? 와. 오케이. 자, 그럼. 네, 고객님. 네, 곧 갑니다. 바나나 해야지. 자, 이제 바나나. 바나나 하나를 으깨고 달걀 노른자를 넣고요. 마슈. 인사해, 여기 와서 인사해, 아빠. 은단이들 안녕. 안녕. 저 허니입니다, 허니. 허니 패밀리 허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안녕. 여기서 흰자만 다 분리를 해야 돼. 흰자를 여기 잘 받치고. 오, 됐네, 됐네. 왔다 갔다 해야지. 된 거야? 됐다, 됐다. 어, 됐지? 응. 여기다? 어. 됐어. 오케이. 오, 얘 그럴듯하다. 얘 뭔가 잘 된 거 같아. 오케이. 오, 딱 바나나 단호박 케이크. 맛있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바나나. 거. 아까 그것도 먹어도 된다니까. 어때? 싱겁지 근데. 아, 강아지 우유 넣었나? 지금 생각났어. 아니 근데 먹어도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안 먹긴 하지만. 수제 간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떨린다. 그 기존 원래 그냥 간식이랑 거? 이거를 같이 한 번에 놓고 뭐를 먹을지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하겠는데? 그럼 이거보다 덜 좋아하는 걸로 해줘?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게 말고. 너무 제일 좋아하는 거 말고. 연어 이런 거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거기 있어봐봐. 발표는 잡고 있어봐봐. 자, 우리 출발! 먹어! 고리야. 먹는 거야?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오, 먹는다, 먹는다. 아닐 거. 너무 컸어. 고민은 뒤에 무조건 잘라줘야 돼. 출발! 오, 치킨, 치킨, 치킨. 오, 치킨. 오! 오! 아, 잘 먹었어. 몰래. 자,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기. 선보! 은단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제 간식 만들기에 성공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보리 씨 어떠신가요? 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아주 맛있게. 보미야 맛있었어? 응? 그렇지? 맛있었지? 자, 여러분도 집에서 강아지들 수제 간식 만들어서 줘보세요. 자, 평소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재료로. 왜냐면 얘네는 바나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바나나 빵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근데 치킨은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역시 치킨은 사람이고 개고 다 좋아합니다. 다음엔 치맥을 만들어서 저도 치킨 시켜가지고 치맥 얘네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성공!